하나 배우네요, 교수님. 뭘 배웠어? 아니 뭔가 되게, 오늘 좀 되게 멋있는데요, 오늘? 반하셨나 봐요. 옛날에 한번 반했어, 체육 때 왔을 때. 이미 반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마음 정리하고 평범한 예, 거지. 예,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? 어,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? 김치우스님 보자, 가. 파이팅! 아유. 기양판사 승점 1점. 네, 겨울 때마다 반하시네요. 철이네요, 철. 딱 이만, 그러네요. 작년에도 반했어. 딱 이러네. 그러고 보니까 나랑 썸 탈 때도 겨울이었네. 기한철 진짜. 겨울만 되면 이 오빠 진짜 아주 그냥. 아닙니다. 기한철. 이제 예전에 또 장도연 회원님이 네. 그 자존감에 관한 아주 어마어마한 명언이 있거든요. 아, 여러분들 살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. 마인드 컨트롤을 아무리 하려 해도 내 자신이 그렇죠. 너무 초라해지고 남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걸까.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 있죠. 어떤 주문이죠? 나 빼고 다 밥이다. 나 빼고 다 밥이다. 내가 항상 그래서 말은 안 해.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. 내가 최고야. 주인공은 네. 나잖아요. 힘 얻으려고 맞아. 하는 거. 최고의 주문이었습니다. 나 빼고 맞아, 모두 잡곡밥이다. 잡곡밥이다 그냥. 잡곡밥이다 잡밥이야. 그럼. 아, 잘 먹었다. 저 한 박스 다 드시네. 다 먹었어. 와. 우산? 비 오나 봐. 비 오나? 오! 오! 비 온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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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니, 너무 딱 맞게 비가 와서 날씨가, 날씨가 네. 딱 맞춰줘. 와. 그 타닥타닥 소리도 너무 좋잖아요, 그렇지. ASMR. 귀여우니까 더 좋네.